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옴니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전망하면서 삼화콘덴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LNF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캠트로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이청환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간밤 뉴욕 증시는 뭐 파월 의장의 장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발언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파월의 발언을 뭐 이번 주 초부터 계속 기다려왔고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일 말씀드렸듯이 파월의 발언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월이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경제 지표가 좋게 발표가 되면 금리는 좀 더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적절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 과 외파적인 발언이 상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막판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의 발언으로 인한 즉 인플레 물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도 안정권에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AI 관련된 이슈가 좀 작용되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역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 중국에서는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좀 테마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순환매 장세를 좀 노려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 좀 포트를 편입하시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일단 환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환율이 강세를 급격하게 보인 경향도 있지만 워낙 약세 전환이 빨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중요하다 체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네. 최근에 장을 보면은 코스피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작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괴리를 좀 맞춘다고 보고 있고요. 미중시도 다우지수가 다소 좀 박스권으로 치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파르고 있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좀 따라가는 모습이고 요즘 최근에 뭐 챗GPT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인 뭐 수위로 주라고 보여지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AI 관련 테마주 종목들도 급등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기승전 반도체가 수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새로운 이제 그 아키텍처의 탄생이 예고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장기적인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어쨌든 그 12개월 터닝 PER 지금 12.9배거든요. 이제 최근에 실적이 살짝 조정돼서 13배 밑으로 살짝은 내려왔지만은 어쨌든 13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이머징 마켓 평균보다 좀 높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업종이나 종목 간의 장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코스닥의 상대적인 우위가 전개가 됐는데요. 어제 이제 그 2차 전지 쪽의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일부 좀 과열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좀 추가 상승 나오면은 단기 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쫓아갔을 때는 좀 물릴 수도 단기적으로 좀 물릴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코스닥 종목들 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외환 시장 구조 개선 방안 발표를 해서 그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어쨌든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보다 업황이 더 빠르게 선행하는 게 바로 MSCI 쪽인데 최근에 MSCI 수출 데이터가 2개월 연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12월, 1월 달 모두 수출 단가 금액 모두 상승세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그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들도 가동률을 조정하면서 2분기에는 재고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또 MNC 쪽에서도 IT는 부진했지만 전장 쪽의 수요는 실적은 좋았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전장용 MNC 관련 종목들은 저 지난주에도 뭐 아모텍이라는 기업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그 전장용 MNC 관련 종목들은 봐야 될 것 같고 질병청장이 중국 비자 제한 조기 검토 그 여기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중국 단체관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정도 노동절 연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면서 리오프닝 쪽도 좀 다시 좀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파월호 정 발언 덕분에 뭐 지금 요즘 유행하는 얘기가 뭐 고마워 연준아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파월호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나스닥 그 미 3대 증시 모두 지금 상승 추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방으로 배팅하지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옴니 시스템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계량기와 계측기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실적에 있어서 2022년 결산 실적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정부가 ESS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TF를 구성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아직도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15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거래량을 동반한 반발성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 이 점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하셔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 관심 정보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네, 삼화컨덴서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12월부터 MSCI 수출 데이터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MSCI 목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MSCI 수요 자체는 지금 IT에서 그 서버라도 전장 쪽으로 좀 넘어가는 구간인데 이런 건 전장 쪽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올해 좀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대부분 대기업들이 지금 올해 실적들이 전장 쪽은 좋고 올해 그쪽은 투자를 더 많이 한다 하기 때문에 전장용 쪽 비중의 40% 이상인 사방 컨센서에 실적 안정성에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LG전자가 지금 전장 사업부 수주 잔고가 80조 정도 되는데 여기 대부분 그 삼화건전사랑 삼성전기가 카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MSCI 전장용 MSCI를 주로 납품을 하거든요. 거의 반만씩 하기 때문에 그 LG전자 VS 사업부 고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를 올해 삼화건전사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 그 납품처에 대한 전장용 MSCI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현대기아차, BMW, 볼보, 아우디 등 이런 완성차 업체 쪽으로도 전장용 이제 MSCI가 나가고 있고 또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테슬라 쪽의 구동계 MSCI 그 파워트레인 쪽의 MSCI 매출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테스트 물량이었다고 하면 올해 본격적인 물량이 드러났을 때는 전사적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또 올해부터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그 디시리코 카페시터라고 해가지고 이쪽 그 전장용 카페시터 같은 경우도 리비안 쪽으로 올해부터 이제 대규모로 좀 들어갈 건데 이 때문에 지금 증설을 다섯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장용 MSCI 쪽에 그 실적이 기대가 되는 삼화컨덴서 좋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화컨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